this wonderful city and campus. I prepare English slide, which might summarize my article, but I will speak in Korean to express more details and my ideas. 천정환입니다. 그 제가 원래 전공은 스포츠 사회학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원래 그 한국 문학을 전공했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사 전반을 다루게 됐고 또 이 논문을 통해서는 원래 그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다가 대중의 국민화 그리고 군중의 대중화, 대중의 국민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05년도에 제가 끝나지 않는 신드롬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는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약간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2010년도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를 약간 담아서 조선의 사나이라는 풋보를 차라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상당 부분 이 발표가 결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제 한글 문장을 감상하시라고 그 한글로 된 페이퍼를 나눠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첫 번째로 그 왜 스포츠가 나 또는 우리 또는 민족과 연결되는 어떤 매개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 썼고요. 두 번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이라는 선수가 웃음을 합니다. 일장기를 들고 나가서 이 사실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가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송기정의 우승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대중적 민족주의 형성 그리고 이제 그것을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서 형성했다는 것, 그 전후의 사정들, 정치 사회적 맥락들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 책도 이제 주요하게 그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 2장에 썼고 3장에서는 그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라는 문제를 한국에서의 광장 체험 민주주의 문제와 약간 결부시켜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스포츠 민족주의를 신자유주의적인 광풍이 휩쓸고 있는 한국에서 특히 또 최근에 올림픽 우승자인 김연아라는 선수를 매개해서 어떻게 그것이 버전이 바뀌고 있는가를 약간 이야기해 봤습니다.